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관리하면서 방역과 경제 활동 등 일상생활을 양립하자는 건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행동 수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활동을 하면서 감염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일상의 지속적인 방역 체계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재까지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닙니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감소하긴 했으나 해외 유입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개인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뭐 손잡이라든지 물건 같은 것도 모르게 서로 만져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오염된 손으로 또 무심코 자기 얼굴, 코, 입 주변, 눈 뭐 이런 데 자연히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손이 가니까요. 그래서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한 그런. 회식이나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은 허용하지만 기본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은 준수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두팔 간격 건강 거리를 두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며 기침은 옷소매에 합니다. 마스크는 외부에 있는 유해 요소를 호흡기를 통해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의 경우 환자의 체액이나 분비물이 비말을 통해서 체액으로 흡수되는데요. 이것을 차단함으로써 외부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전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전화 상담을 하고 자차를 이용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습니다. 사실은 나라에서 뭔가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이제 그 반대로 좀 풀어지거나 했을 때 실제 국민들에게 나타내는 어떤 효과는 약 2주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나타납니다. 이 시기 4월 말 5월 초에 연휴가 있었고 이 시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여행을 간다거나 또는 갑자기 밀렸던 어떤 약속 같은 것들을 다 몰아서 만나면서 약 또 시간 차이를 두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유행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굉장히 잘해 오셨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전환이 방역 조치 완화나 거리 두기 종료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져야겠습니다. HCN 뉴스 유수환입니다.